오늘은 설이면서 북한 김정일의 생일이기도 합니다. 북한은 어제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고 불꽃놀이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행사에서 작년에 숙청된 군부 실세 황병서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에 잡혔습니다. 그렇다면 황병서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? 김동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. 최룡해가 간부들 앞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. 빛나게 자해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이 위력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박수치는 당 부부장급 간부들 사이로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눈에 띕니다. 국정원은 황병서가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사상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. 이 인물은 김정은이 김정일 생일을 맞아 찾은 금수산 궁전 참배 현장에도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. 애국여문 강국여문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.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당 부부장급으로 복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. 금수산 참배 현장에 군 간부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. 군대의 힘을 빼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 정상화로 권력 공고화로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평양에서는 저녁부터 대규모 불꽃놀이를 실황 중계해 김정일 생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. TV조선 김동윤입니다.